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오 돌연변이 덱입니다. 돌연변이가 신경왕 만화감소 돌연변이로 떴을 때 무조건 덱개로 해도 괜찮은 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이 덱을 좋아하고 많이 써본 느낌에서는 만화감소 돌연변이일 때는 이 덱을 이길 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기친 사람만 없으면 무난하게 1등까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덱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카사딘의 돌연변이를 확인해서 만화감소 돌연변이라면 빠른 레벨업 템포로 초가스랑 말자하 요런 3코짜리 돌연변이들을 찾아주면서 갑니다. 말자하 템으로는 블루, 모렐로, 총검 이 3개를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 덱은 3-5나 4-1대 7레벨 찍고 요렇게 맞춰주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7레벨 때 카직스가 안 뜬다면 타 난동꾼이나 적절한 조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오 돌연변이를 빨리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심장이나 상징을 먹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7렙 구간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정도로 버텨주면서 8렙을 갈 건데요. 이 덱은 3성작도 중요하지만 8렙일 때 모든 기물 2성작이 가장 중요한 덱이기 때문에 8렙을 가서 벡스와 실코를 쓰시던가 아니면 알리스타 한 마리를 쓰면서 8렙 스쿼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덱에서 실코가 굉장히 좋은 게 전투가 진짜 빨리 끝나는 조합이기 때문에 실코의 그 6초, 그게 짧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가스가 잘 컸고 굉장히 든든한 템을 들고 있다면 알리스타를 섞어주면서 거신을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 알리스타를 쓴다면 상대방의 배치를 잘 보면서 많이 뭉쳐져 있는 곳에 알리스타를 배치해서 CC기를 잘 걸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저도 만화감소 돌연변이가 걸렸을 때는 무조건 덱개로 가는데, 진짜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 그리고 초반, 중반, 후반 운영법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팡이. 신지드, 이즈리얼. 사주고. 탈탈? 바로 요거 먹어줍니다. 돌연변이 확인. 만화 감소? 자, 만화 감소 일단 어떻게 해주냐. 그냥, 오돌연변이 만화 감소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저는, 레벨업 하나 누를게요. 왜냐, 초가스, 말자하, 요런 거 빨리 떠주면 좋잖아요? 봐봐요, 떴죠? 레벨업 하니까 뜬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지금 총검을 줘버리면 피 관리가 좀잘 되거든요? 피 관리 할게요. 그리고 필요 없어 보이는 거싹다 팔아요. 팔고, 팔고, 팔고. 이자까지 되네? 깔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초반 총검. 은근히 괜찮죠? 이 친구가 만화통이 40이 되기 때문에 공을 자주 씁니다. 요즘 뭐가 좋나요? 이게 제일 좋아요. 만화감소 돌연변이. 바로 덱개로 해주시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최소 3등 이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망했을 때 4등.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이렇게 떴냐? 바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잘 떠준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건 아마도 비전 마법사. 그러니까 이거 팔아주고. 차라리 지금 지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 다음에 3코짜리 더잘 뜨죠? 자, 벌써부터 좋죠? 자, 벌써부터 좋아요. 오케이. 자, 카사딘 역시나 안 떠줬고, 혹시나 리롤 한번 돌렸는데 카사린이 떠준다면? 진짜 대박. 아, 뜰만 했는데.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 필요 없는 거 팔면 이자 딱될것 같은데요? 딱 되죠. 나이스. 1코짜리는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았죠. 그래서 살짝 기대해보면서 돌려준 거고요. 자, 오드른변이를 빨리 맞추게 되신다면, 만화통이 말자가 20. 평타, 평타. 스킬 총검으로 피업해 주면서 평타 평타 스킬 얘도 보호막 걸고 평타 평타 스킬 피업해 주고 너가 먹어줘. 아, 초가스 왜 이렇게 못 먹어. 이 판에 돌연변이 일단 한명 무조건 겹쳐요. 알아두시고 겹칠 때 플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카직스가 추가되면서 겹치든 안 겹치든 저는 팔렘 리롤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지팡이 먹고 모렐로도 놀이저라고 말을 했지만 뺏겼으니까 음전자를 먹고 돌연변이 상징을 만들어서 7 돌연변이까지 생각을 하는 걸로. 자, 이번 상대 말자 덱 귀엽죠? 저는 5 돌연변이. 자, 백스 사주시고
이거 지금 앞라인이 좀 부실하니까 혹시나 좀 이따 6렙 때 백스 이상 되면은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비전 마법사까지 되죠. 앞라인이기도 하고. 자, 이번 상대도 좀 강력하네요. 사경호대. 오, 시노지 벌써 좀 이뻐요. 하지만 제가 훨씬 세다는 거. 자, 카사딘 페어. 자, 음전자가 또 나와요. 카사딘 2성 됐고 여기까지. 자, 백스 2성 일단 찍어요. 착착착 여기까지. 어차피 6렙 7렙까지 빨리 가도 돼요. 왜냐, 3코짜리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말자하 초가스 요런 애들이 훨씬 잘 떠주겠죠. 여기서 이긴 다음에 요거까지 팔고 이자 보면 깔끔. 그리고 용발이 많이 필요한지 볼게요. 마법 딜 많은지. 물리 마법 마법 아직 몰라요. 근데 마법이 될 확률이 높겠죠. 지팡이 요거니까. 자, 여기도 아직 몰라요. 도전자네요. 이러면 거의 물리. 자, 총검 마법. 용발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만들게요. 여기 상대로는 죽인 실례예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저 되게 세서 백스 2성이라 템 없어도 일단 지금 당장은 잘 버티거든요. 3라 초반이라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확실히 도련변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7도련변이까지 해주면 완벽하거든요. 11르 견제. 어, 여기도 도련변이야? 이판 도련변이 3명이네요. 일단 또 이겼죠. 자, 초월 아이템 꾸러미 루덴의 메아리. 여기서 블루가 뜬다면? 일단 마나 감소일 때는 초월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금방금방 끝나서 이거 도박하겠습니다. 블루 모렐 아니면 임피 피바 요런거 나오면 좋아요. 제발. 어? 좋은데? 나빼드? 이러면 그냥 덤불죽기 용발 만들죠? 너무 조합이 이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이제 백스 2성에 덤불죽기 용발 플러스 말자하 2성에 총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져요. 블루, 아, 연운 절대 못 먹어. 여기도 연운 필요하고, 여기도 연운 필요하거든요? 지금 도련변이가 두 명 겹쳐가지고 연운은 못 먹습니다. 이러면 장갑이라도 먹죠. 자, 이 친구는 팔아주고요. 살 거 전혀 안 보이죠. 어울리는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자 페어에 페어였으면 지금 7렙 찍고 좀 돌렸을 것 같아요. 연승 중이니까. 근데 초가스 두 마리 찾겠다고 돌리는 거 좀 돈 낭비 같습니다. 자, 깔끔하게 9 연승까지 아주 좋아요. 오, 초가스까지. 그리고 이거 연승 끊기기 싫으니까 레벨업 하고 확자까지 넣읍시다. 그리고 초가스 페어니까 어차피 이자 못 받죠. 리롤 두 번 정도. 하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끝. 이번 상대의 사도련변이 귀엽죠?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자, 사줄 거? 전혀 안 보여요. 자, 장갑 장갑? 어, 연운템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 모렐로 나왔으니까 모렐로 하나 빼겠습니다. 아이도 사주고 레벨업 두 번. 자, 지금 이분이 도련변이에서 풀었거든요. 레나타 쪽으로. 귀엽죠? 자, 이번 상대 트위치 삼성. 귀엽죠? 귀여워요. 이거 이겼습니다. 귀엽다. 어때요? 질 줄 알았죠? 자, 렉사이 사주시고 촥촥촥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2등 7 마법공학. 귀엽죠? 이건 졌습니다. 11을 끝까지 견제하겠습니다. 100원 필요한 척. 아, 100원 먹을게요. 자, 에코는 팔고요. 레벨업 두 번. 자, 리롤 딱 한 번만 해보죠. 카직스 카이사가 여기서 떠준다면 대박. 3캔치. 요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돈 모아보죠. 이렐리아 견제.
모렐로로 딜해주면 돼. 자, 2번 상대 3범죄. 일단 애쉬 귀엽죠? 귀엽다. 애쉬 귀엽네요. 어, 이거 내 템이야? 오! 템까지 먹어줘? 아주 좋은데요? 오, 템아, 오, 여는, 이걸로 얘 템을 준비해준다면? 산행의 전율로 가자. 오오오오오. 잠시만. 일단 요렇게 갑니다. 상대 6경호대. 실코야 진화시켜줘. 실코야 진화시켜줘. 그렇지. 어? 설마 연운? 아 까비. 자 그래도 연운 하나를 탐켄치가 먹어와줘서 여기서 연운 뜨면은 블루 주면 되고 안 뜨면은 뭐 나중에 초가스 구원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 팔고 레벨업으로 가죠. 지금 사실 거신을 더 넣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연운 뺏어올 수도 있어서 쪼진? 좀 별로 안 좋아요. 됐다. 이러면 이제 거신 썩죠? 어 연운이 또 떴네. 이러면 구원까지. 자 구원까지 주고 카직스 진짜 인피라이 됐네요. 레벨업. 아직 카직스 없으니까 템 아낄게요. 이거 그냥 레벨업하고 7도련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넣죠. 빅토른? 아니다. 7도련 가자. 아니다. 하지 말자. 포가스. 자 여기 도련변이 오도련변이 1등이다. 못 참아. 어? 점만 받으면 그만인가? 언제든 준비돼 있어. 일단은 여기까지. 자 인피. 아 그냥 침장 하나 만들까? 아니 그냥 라위 주자. 너도 강해져 봐야 재밌지. 자 시브르 견제 합니다. 이건 저는 얘를 뺄 생각이거든요. 이 약자가 굳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조합에서. 왜냐면 마나 도련변이라서 얘 의미 없고 카직스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건 초가스 뭐 요런 애 요런 애들 뿐인데 솔직히 없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실코만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 가고 싶습니다. 자, 이번 상대 한한동군 도련변이 하려다가 포기하신 분이죠. 귀엽네요. 그럼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죠? 자, 요거는 학자를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피바라기 카직스도 키울 거예요. 그렇지. 자 요렇게 하고 리롤 리롤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오도련변이 귀엽죠? 제가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왜냐 상대는 귀엽거든요. 이미 이겼죠. 딱 봐도 나이스. 차원이 다른 도련변이에요. 초가스 리롤. 아 이게 안 뜨네요. 자, 이번 상대는 팔도전자. 팔도전자 귀엽죠. 오도련변이 마나 감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여워요 그냥. 자 어때요 귀엽죠. 자 화학공학. 오케이 템 하나 안 쓸게요. 버리겠습니다. 자 모르가나 필요 없고요. 자 3원. 자 돌려 줍니다. 뭐라도 나와. 발리스타 필요 없고
자, 카이사? 저는 안 써요.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누구죠? 바로 4등 8마법공학 시비르 화나죠? 요거 쓰시면 돼요. 시비르가 화난다? 오드렌벤으로 정리 해결. 이미 이겼죠? 여워요. 어때요? 카직스 딜량 1등 이성 찍으니까 얘도 세죠? 자, 마지막 갈리오까지만 떠줬으면 좋겠네요. 갈리오? 갈리오?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한데 배치까지 해버렸어. 자, 이번 상대 오역신가? 아니 그냥 특하이신. 스위치가 이 누구냐 초가스부터 때려주게 해주는 배치 해주면 안 지죠. 자, 이미 이겼습니다. 3, 2, 1. 어? 어라? 어라라? 그대로 가봅니다. 방금은 그냥 못 싸운 거예요. 이번에 이기면 돼요. 방금은 그냥 전투 구도가 이상했을 뿐 이번엔 이깁니다. 잘 보세요. 자, 이미 이겼다. 에어본 다 들어갔고 이미 이겼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진짜 그냥 못 싸웠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못 싸웠어요. 제가 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왜 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 마무린 역시 돌연변이 싫고 줘야죠. 만화 감소니까. 자, 마무리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만화 17코. 자, 그리고 리롤 좀 돌려요. 빅토르까지 좋고. 요거 팔고 레나타 넣으면 돼요. 자, 이번 상대 실력신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만화 감소 싫고 스킬 계속 쓰죠. 평타 스킬 전부 다 강력해지면 막을 수가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드른변이 만화 감소 캐리 덱입니다. 너무나 좋죠.